오늘 칼을 갈아볼 건데 제 칼들은 저번 영상에 올렸듯이 제 칼들은 뭐 지금 잘 안 들었지만 아마 계속 갈았던 칼들이라서 날이 금방 잡힐 거고 만약에 제가 한 번도 안 한 걸 갈면은 꽤나 오래 긴 시간이 걸릴 거고 저번에 산 풍천도 칼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 막힌다고 했는데 솔직히 조금 고민이 돼요. 내가 해볼까. 근데 제가 저렇게 시키마루 형 칼을 갈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좀 고민이 돼. 근데 뭐 갈다 보면은 저 칼이 요만한 길이가 되더라도 요만한 길이 되기 전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뭐 칼을 잘 가시는 분들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가는 이 방법 말고도 추천을 조금 드리자면 아미요 라는 유튜버 분이랑 혼인라이프랑 의식하시는 분 이렇게 두 채널 크게 제가 많이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채널에서도 각기 아마 조금씩은 다른 방법으로 칼 가는 영상들을 공유를 해놨을 거고 그분들 거를 응용해서 보셔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시고 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해보셔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숫돌 1000방짜리 저거 한 10,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10,000원 주고 사면은 꽤나 오래 쓰실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칼을 갈아볼까요? 제 칼 몇 개를 갈고 급하게 빠르게 갈아러 가는 거 한번 보여요. 주방보조는 항상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갈은 티는 나면서 썰리긴 한데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닌 하지만 내 칼은 그렇게 갈면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일단 제 칼부터 조금 갈 숫돌 같은 경우 이제 물에 좀 넣어주세요. 저는 이제 1000방짜리 숫돌만 쓰는데 굳이 막 사시미 이런 거 갈 때는 막 2000방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제 이거 육고기 나이프를 먼저 갈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은 사시미랑 비슷하거든요. 이 칼이 여기 이렇게 딱 가세요 하고 길이 나 있어요. 이렇게 가세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여기서 여기까지 뭐 여기서 여기까지 나누시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 이거를 꼭 한 방에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다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나눠서 하는 편이에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혹시나 어느 업장에 가서 배울 때는 거기서 가르쳐 준 대로 해라. 나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편한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했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나도 이렇게는 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나는 왼손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왼손으로 합니다. 여기 이렇게 갈고 나면 뒤에 만져보면 이렇게 까끌까끌한 게 올라와요. 이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까끌까끌한 게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이게 까끌까끌 안 하게 원래 해주는 게 맞아요. 이게 까끌까끌 안 하게. 했죠? 했으면 이제 저는 아까 전에부터 보신 분 알겠지만 저는 여기를 아직 안 갈았거든요. 여기는 따로 합니다. 나름대로 이게 어디서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저 나름대로 이 숫돌을 사용할 때.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제 잘 될 때까지 갈면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 대반대 이거 똑같은데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게 내가 딱 티가 나니까 설명을 딱 드리면 우리 이제 일본 애들이 만든 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시미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나? 이게 보시면 이거는 얘는 지금 중식도는 이렇게 뭐 날이 이런데 얘는 날이 안 그렇죠? 날대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세요라고 한 방향 그대로 가세요. 이거는 짧아서 제가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저거는 길어서 여러 번 갔고.
그래서 처음에 칼을 살 때 좋은 거 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못 갈거든. 좋은 거 사봤자. 아니 100만원짜리 칼을 살면 뭐해. 갈지를 못하는데. 그럼 어디다 막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 평생 맡길 거야? 어? 평생 맡길 거냐고 내 말. 안 그럴 거잖아. 평생 맡길 수가 없어요. 이게 칼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차도 처음에 중고차 사고 눈 좀 되면 새 차 사듯이 칼도 좀 저렴한 거 쓰다가 차 좀 가는 것도 잘 갈고 관리도 잘 하면 그때 비싼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직도 비싼 칼이 없는 이유는 아직 두 개가 다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나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는 진짜 개인적으로 나는 가정에서는 굳이 숫돌에 안 갈아도 될 것 같아. 숫돌 말고 이게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잘 나오는 거 그거 써도 되고 굳이 숫돌 같은 데 갈아가지고 이렇게 일 크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아 나도 가게 일할 때 갈아올 거야. 괜히 집에서 지금 영상 찍는 거 안 갈아왔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뭐 똑같은 힘으로 막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각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갈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르쳐 줄 때. 근데 어떻게 그게 처음 되냐고. 하다 보면 되는 건데 분명히 안 된단 말이지. 분명히 안 되는데 막 시킨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하긴 하는 수밖에 없어. 나는 글러먹었어. 이게 나처럼 쓰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 큰 거 부분은 여기를 갈고 좀 끝부분은 이렇게 양끝으로 갈고 이런 분들이. 이게 나만 이상하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을 내가 봤으니까 나도 어디서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칼은 저는 이제 여러 개를 할 거라서 중식도 나눠서 갈아요. 저 이렇게 나누고 모르겠으면 여기 매직으로 칼 꺼놓고 하면 됩니다. 끝날을 약간 갈아줘요. 따로 또 밑에 끝날을 어디서 배웠지? 내가 요리랑 비용을 보고 배웠어 처음에. 중식도 가는. 근데 또 공부하다 보니까 좀 찾다 보니까 또 그것도 맞더라고. 이렇게 가진 분도 있고. 자, 칼 두 개를 갈았죠. 자, 이제 마카를 갈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나. 마칼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것도 외날 마칼이군요. 외날 마칼인데 외날이에요. 날이 아까 대바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남의 칼 마칼기. 자, 이렇게 이렇게 외날이고 가끔씩 보면 우리 일반 나이프들 이런 나이프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갈아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걸 이용하는 거지. 모르기 때문에 각도를 세워버려요. 세워.
원래는 이 각도가 맞을 거예요. 이런 정도의 각도가 맞을 거예요. 막뭐몇 도라 그랬더라. 2, 3, 4, 몇 도, 몇 도라고 해야 돼. 각도가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제 가로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각도를 좀 많이 세우세요. 대바처럼. 대바 정도급으로. 대바가 아닌데 대바처럼 각도를 세워서 가세요. 한쪽 면한 10번. 껌 굽다. 일단 뒤집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처럼 이렇게 안 하는 분이 많을 테니까 이건 이렇게 해볼게. 뒷면은 똑같이 뒷면도 살짝 세워요. 살짝 뒷면을 살짝 세워. 뒷면도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대바처럼 세우고 이만큼 세우고 뒷면도 이렇게 완전 이게 약간 세워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양날칼이다. 양날칼이면 이쪽도 세우고 이쪽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내가 칼끝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칼끝도 각도를 세워서 양쪽 다. 찢을 게 없어 지금 집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살짝 이렇게 하고 들어서 해서 각도를 많이 줘가지고 이제 이 칼들을 빨리 이렇게 잡아버려요. 대신에 이제 원래 모양대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다. 그리고 마칼 같은 경우도 이거를 호루시용이나 이런 걸로 많이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만든 게 있는데 좀 크죠 이거보다. 근데 이건 아마 이거 다 갈려 있을 거고. 이거는 보시면 이거 마칼 말아서 어디까지가 날이다 이렇게 보이거든. 육안으로 보시면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쓸 거다 이게 보이죠? 이건 마칼이었는데 뭐 어쩌신 거둘 다. 근데 이거 보면 이거는 진짜 막가라서 그런 게안 보이잖아, 그죠? 이 방법을 쓸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쓰면 안 돼요. 혹시나 진짜 몰라서 얘기해. 혹시나 이거 보고 다음날 업장 가서 티나게 막 쓰고 그러면 안 돼요. 혼나요 혼나. 어? 붕댕이 만 어? 팡팡 한다니까? 그럼 안 돼요. 원래 하는 방법을 알고 이거는 원래 써먹어라 이런 의도인 거지. 가정에서는 이런 방법 쓸 바에 그냥 이렇게 하는 그거 쓰세요. 나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400방 600방인가 그럴 건데 아는 동생이 이거 선물로 줬거든요. 이걸 어디다 쓰냐면 저는 다 갈고 평타나 잡아갈 때. 이렇게 칼을 다 갈았네요. 마지막에 제가 말했던 거는 그냥 제가 꼼수를 써서 했던 거고 본인 칼에 응용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안 돼요. 칼을 딱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생긴 칼이라든지 이렇게 생긴 칼이라든지 이렇게 생긴 칼이라든지 이렇게 생긴 칼이라든지 다 가는 방법이 칼마다 아니면 쪽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칼마다 가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결국 지향하고 있는 점은 다 똑같다는 거. 업장 생활을 하시면서 보시고 해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랬고 제 위에도 그랬고 주방 보조니까 나의 밑에는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다 돼요. 내가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안한 사람들. 하다 보면 늦든 빠르든 필요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칼을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최대충이었고요.